저는 개인적으로 텔레디렉스를 엄청 좋아합니다. 네, 퍼지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참 뭐랄까? 어떻게 보면은 깁슨.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좀 극단적인 걸 좀 좋아하시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게, 왜냐하면은 텔레 가장 텔레스러운 텔레를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 이제 뭐 노케스터나 네. 약간 그 예전에 이제 뭐 오이텔레 같은 느낌의 진짜 비닐 소리밖에 남지 않는 그 뭐랄까 가장 원시적인 느낌의 그 텔레를 진짜 좋아하시는데, 그런 걸 좋아하시면서 되게 애매한 텔레는 그냥 그렇게 보시는데 아예 화가 있는 와이드레인지 이런 것들은 또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좀 더 되게 자극적인 걸 찾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약간 극단의 취향을 갖고 계신데,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이 요 와이드레인지 험버커를 좋아한다는 건 굉장히 의외이면서도 또 의외가 아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선생님이 생각하실 때 이 와이드레인지 험버커가 두 개가 달려있으면 사실 가장 텔레 같지 않은 사운드가 나잖아요. 네, 좀 부들부들하죠. 네, 이게 선생님이 생각하는 텔레로서의 매력은 뭔가요? 백킹에. 네. 백킹에 가장 특화되어 있습니다. 백킹에 특화되어 네. 있다. 백킹을 이걸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 블루스 백킹이나 락앤롤 네, 백킹에서. 그렇군요. 블루스 백킹, 락앤롤 백킹에 네. 특화가 되어 있다.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폐부를 찌르는 것 같은 그 텔레의 원시적인 그 싱글 텔레의 그런 뾰족뾰족한 소리도 좋지만 이 와이드 레인지에서 나오는 그 뭔가 감싸주는 네, 외관과는 어울리지 않는 네. 네, 뭔가 배려가 있는 배려가 있는 약간 네, 그런 네. 것들이 되게 좀 의외의 매력이 될 수도 있다. 텔레에 대한 선입견을 조금 없애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와이드 레인지 하나의 싱글이 들어가 있었던 거였고요. 네, 브릿지가 싱글이었고요. 이번 시간에 두 개 다 와이드 레인지 험버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좀 텔레 하면 딱 떠오르는 소리하고는 조금 사운드의 기조가 다를 확률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 와이드 레인지 두 개가 장착된 디럭스를 사운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라지 헤드라는 게 또 큰 특징이죠. 가격은 지난 시간과 동일합니다. 20% 할인이 적용된 가격이 65만 9천 원. 네, 아직까지는 심리적 마지노선 안에 있습니다. 네. 텔레 제가 생각할 때 이 클래식 5가 뭐 시그니처 이런 좀 특수 모델들 빼고 그냥 일반 모델들의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전 7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약간 70이 넘어가면 아, 좀 더 돼서 맥펜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60만원대에서 이제 뭔가 있을 때는 아 그래 뭐 이 정도는 스콰이어의 싸다, 뭐. 클바에 내가 69만원까지는 투자할 수 있다 네. 뭐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영리하게 지금 20% 할인 가격이 65만 9천원으로 그 마지노선 안에 있습니다. 네, 원산지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고요. 전장은 99.5cm인데 이게 대가리가 커서 예. 조금 사이즈가 실측 수치가 지난 시간에 비해서 1.5cm 정도 늘었죠. 무게는 3.13으로 오히려 머리통은 커졌는데 네, 무게는 더 가벼워졌다. 네. 3.13. 네. 두께는 44.2로 조금 더 두꺼운데 뭐 오차범위 안에 있어서 네. 네, 그냥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2프렛 뒷둘레는 75 동일합니다. 나머지 세부 스펙들은 목재 구성은 거의 목재 구성 똑같아요. 그냥 네. 퍼플라이 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통넥이고요. 메이플 C쉐입 통넥 네. 그리고 빈티지 스타일의 헤드머신 본넛 너트너비 네. 41.91mm 지판공률 반지름이 241mm 스케일 길이가 648mm 21 네로우 톨프랩 그리고 와이드 레인지 험버커 두 개. 네, 컨트롤은 깁슨 스타일입니다. 네. 깁슨의 투볼륨 투톤 네, 3A 픽업셋을 또 거의 뭐 똑같이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요거 지난 시간에는 요게 3세들이었는데 이번 시간에 이제 6세들 6세들 빈티지 스타일 스트링 스루 바디 네, 네 요렇게 세들 바뀌어 있습니다. 네.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펜더 클린톤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마샬로 바꿨습니다.
자, 팬더의 레드락. 이 널찍한 느낌. 굿. 진짜 소리가 네. 풍성하네요. 네. 정말. 아, 마샬. 예스. 이건. 이거 하나 네. 다들 사시죠 이번에 뭐 저 수능 끝나신 분들 다 하나씩 사시죠. 네. 텔레가 뭐 뾰족뾰족한 그런 네. 뭐 어떤 클래식컬한 텔레라기보다는 네, 전혀 텔레 같지 않지만 그래서 또 매력 있는 텔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와이드 레인지 두 개. 네. 자 이렇게 풍성한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반주 묻혀서 한번 들어볼게요. 합적인 그렇죠. 느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갑니다. 아우, 좋다 이거. 좋네요. 진짜 네. 좋네. 아우 아주 그냥 양껏 먹은 느낌이에요. 예. 아주 배부른 텔레. 예.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안주평은 또 마침 팬더네요. 2593화의 팬더 USA 레리티 퀼트 메이플 탑 텔레캐스터 모델이었는데요. 이게 좀 상당히 독특했었죠. 이제 저희가 이걸 50년대, 60년대를 공존시킨 사운드, 울렁증을 고쳐주는 멀미약 이렇게 드렸었는데 사실 저희 호평과는 다르게 이거 너무 좀 괴리감이 좀 있다 이런 한줄평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양말 신고 샌들 신은 아저씨 뭐 이런 한줄평도 있었고요. 팬더의 주력 정책 변화를 실감할 수 있는 기타, 뭐 레리티 울렁증 해소제 뭐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스바스케님 뭐 이런 의견도 좀 소개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요. 호평해 주셨지만 가격으로 보나 디자인으로 보나 서딩의 하이엔드 기타와 닮아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맞네요. 한줄평 70년 전통 국밥집의 신메뉴 모짜렐라 치즈 국밥 이렇게 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나쁜 건 아닌데 네. 그렇다고 뭐 위화감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라 네, 네. 그런 거를 좀 그렇습니다. 뭐 그렇죠. 먹을 사람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네. 해서 아직까지 그게 뭐 완전히 괜찮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뭐 무리가 있을 수도 있는 네, 뭐 그런 사실 느낌이 있긴 있어요. 레리티가 기본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좀 아주 뭐 그런 이제 취향들을 녹여내는 어떤 하나의 그냥 뭐 대안들을 제시를 해주는 거죠. 네. 네. 모짜렐라 치즈국밥 한번 뭐 먹어보고 먹어보고도 싶긴 한데 이상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스바스케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부터 한줄 펴드릴게요. 이 디럭스가 이렇게 라지에도 달린 텔레캐스터가 참 구하기가 힘듭니다. 맥펜도 잘 없고요. 뭐 미펜은 더욱이 없고요. 그래서 사우드나 뭐 이런 기조보다는 뭐 이게 편의성에 대해서 한줄 평을 드리고 싶습니다. 쉬운 디럭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쉬운 디럭스 예. 알겠습니다. 구하기가 쉽습니다.
네, 저는 지난 시간에 이제 알토란텔레라고 드렸는데 네. 알토란텔레라고 드렸던 이유는 이제 뭔가 그냥 텔레라는 어떤 선입견에 비해서 뭔가 내실 있게 꽉꽉 들어찬 네. 그런 사운드가 알토란 같지 않느냐 네. 그런 느낌이었는데 요거는 와이드레인지 두 개가 있다 보니까 대놓고 가진 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 통감자 텔레 아, 이렇게 통감자 텔레 알토란이랑은 또 네. 완전 다른 네. 느낌이 통감자 텔레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훈 디럭스 통감자 텔레 네. 네. 점수를 또 드려야 되는데 그쵸 다음 시간에 또 C9인데 이건 네. 뭐, 뭐가 나올까? 저는 그냥 이걸로 갈래요. 해쉬 브라운 텔레 뭐 이런 거 봉갈빵 텔레 그렇게 속이 비어갖고 아 이건 매력 있어요. 와이드레인지 네. 점수를 떼면 9.5점 계속 네. 유지되고 있습니다. 고죽돔을 계속 받네요. 네, 사실 저도 뭐 텔레를 어차피 칠 거면은 가장 텔레다운 그 뾰족뾰족한 와, 없는 게 낫지 않나 네. 하다가도 와이드레인지 듣다 보면은 좋아요. 매력이 있어요. 풍성한 매력이 있습니다. 네, 와이드레인지 오늘 같이 보셨고요. 지난 시간과 동일한 점수. 다음 시간에도 역시나 계속해서 가격은 똑같습니다. 82만 4천원 건조가에 할인가 65만 9천원. 다음 시간 이제 텔레 C9입니다. 요거 세 개 중에 취향 하나는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는 걸릴 것 같습니다. 하나는 걸릴 것 같아요. 가격이 다 동일하다 보니까 예. 이쪽에서 여러분들 되게 즐거운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네. 그런 텔레 시리즈 다음 시간에 마지막 C9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 타임스.